그냥 여기서 16개 나오죠. 예, 꽤나 많이 나옵니다. 예, 많이 나오지만 그 뭐 이렇게 나올 게 많으니까 이 뒷부분들은 제가 다 하란 부분들만 하시면 뭐 하란 부분이 다 요약서에 다 있지만 이것이 사실 법령 전체에서 한 3분의 1, 4분의 1 압축한 내용이 압축이 있으니까 이건 다 봐주세요. 여기 요약서를 다 보시면 됩니다. 4분의 1 이상을 압축해서 선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것만 딱 보시려 하시면 됩니다. 자, 정비법이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나오는데 양이 참 많아요. 양이 참 많은데 여기는 이 조항만 아시고 가야 됩니다. 그 두 개를 위해서 더 많이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것만 딱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양이 꽤 됩니다. 자, 정비법을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재건축한다. 이 말이 여기 나오죠. 도시 환경을 이제 정비한다. 이겁니다. 정비한다. 그것이 의미의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서 낡은 곳을 이제 확 철거해서 다시 새로 이제 만든다. 라는 게 포함되겠죠. 그래서 뭐 흔히들 말하면 우리가 재개발한다. 개발되어진 옛날 장소를 다시 이렇게 멋지게 조성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크게 보시면요, 사업의 구분이 처음부터 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보세요. 용어하시면 잘 됩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개선 사업이 있다. 나옵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 보시면 저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또요. 세 번째 보시면 주택 재건축. 주택을 재건축한다. 재건축 사업이 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상업지역 등에서 하는 바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저기 또 지금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한다 해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정비하는 곳입니다. 정비사업이 있다 랍니다. 다음에 또 보시면요, 다섯 번째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또 사업이 있습니다. 관리사업을 다 하나 보시고요. 또 여섯 번째입니다. 다 정비국인데 더 가로구입니다. 특정 가로구역. 가로구역 내에서 작게 하는 가로주택입니다. 가로구역 내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용어가 시험에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꼭 나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분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 하나 꼭 잘 나옵니다. 저번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요. 이 사업 설명을 쫙 하면서 이 빈칸을 딱 채워서 넣어라 이렇게 해서 주관식 사업 먼저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사업구분인데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일단 전체가 다 보시면 전부 다 보시면 낡은 거 뭐냐 우리 이쪽입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이 사업은 옛날 지역들 건물이 많은데 많이 있는데 이 건물이 많이 있는 곳이 아주 노화되어진 건물, 낡고 불량한 건물이 많습니다. 이 장소를 딱 철거하니까 다 전부 다 건물은 다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 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건물이 많다. 그러니까 건물 구분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일대에 필요한 각종 어떤 정비 기반시설이나 각종 어떤 도로 상하수 등의 정비 기반시설 이것의 상황을 딱 봅니다. 봐서 중앙 개선사업입니다. 개선사업 보시면 이쪽은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진 산동네 말입니다. 도시 보시면 이 표현 보시면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아주 소득 낮으신 분들이 집단으로 이제 거주하는 그런 산동네 지역을 말합니다. 말하는데 이쪽은요 그 지역이 형성될 때 보시면 뭐 도로 넓히고 수도 안 집어넣어서 해서 이쪽은요 정비 기반 시설 상태를 딱 보면 극히입니다. 극히 불량하다 해서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 딱 씁니다. 그래서 극히 열악하다.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뭐 등의 각종 어떤 정비 기반 시설들이 극히 없는 곳이다. 극히 열악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 딱 합니다. 극히 열악이라는 표현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극히 열악한 이 말 딱 나면 무조건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하면 이 사업을 딱 마치십시오.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재개발 사업 이쪽은요 기반시설이 극히 중요한 아니고 상당히 많이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 딱 씁니다. 그래서 이 표현만 딱 나올 때는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극히가 붙으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표현이 안 붙으면요 주택 재개발 사업 구분 딱 합니다.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요 주택 재건축입니다. 이건요 옛날 아파트촌, 옛날 청소 낮은 옛날 아파트촌, 시형 주공 아파트촌입니다. 이쪽인데 이쪽은 계속 요 일대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시설을 계속 확충 정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건물은 낡았지만 이쪽의 시설 상태는 아주 양호한 그런 상태를 갖추고 있다 해서 양호하다 나면 무조건 주택 재건축입니다. 양호 나면 주택 재건축이에요.
그다음에 땅은 다 주택 중심의 사업지인데 4번 사업은요 주택이 아닙니다. 상업지역, 옛날 상업지역과 옛날 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보시면 기능협의다. 그 도심지역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중구 그럼 중구 쪽에 하시면 선화동 있죠. 선화동 이쪽 보시면 아주 노화돼서 이쪽 지역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내에서의 시가지 기능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면 저건 도시장인 등미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업입니다. 5번 사업은요 이쪽은 다른 사업은 전부다 일대 장소를 철거를 하는데 이건 철거를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 지역을 전치 보존합니다. 남겨준다. 그 지역 말을 보존합니다 하면서 길만 확충해줘요. 그래서 이쪽은 뭐냐, 이쪽은요 표현 보시면 단독주택과 규모 작은 평소 형태의 빌라 다 세대주택이 밀집이 되어진 장소 안에서 이쪽 말은요 철거를 하지 않고 그 지역을 일대를 보호 보존합니다. 그 낡은 건물이지만 낡은 건물 있는 상태에서 땅은 다 철거하지만 이건 보존합니다. 보존을 딱 한 상태에서 길만 확충을 쫙쫙 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이쪽은요 단독과 다 세대주택의 밀집이 되어진 장소에서의 주광형 개선 사업인데 철거를 안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지역 말을 존치하면서 시설만 길 넓혀주고 각종 어떤 수도 지역 난방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든지 보존하든지 맡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이죠. 그래서 이쪽은요 단독과 다세대가 딱 나면 저건 중앙인 관리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요 딴 사업들 전부 다 1, 2, 3 사업은요 사전에 미리 정비구역 장소를 딱 결정해가지고 요 구역을 정하고 난 다음에 요 구역 안에서만 다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쪽입니다. 이쪽은 뭐냐 보니까요 가로주택 사업은 이쪽은 가로구입니다. 가로구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장소가 있다라면 요 장소 안에서 어떠한 요구만 갖추면 바로 소규모로 그 지역에서 바로 지역 마을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이 정비라는 어떤 그런 계획 속에 포함은 안 되었지만 조그만 어떤 가로구역 내에서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요 안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해보자 서로 어기만 딱 보면 바로 사업을 하겠다 딱 해주는 소규모 중앙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구역이 딱 나오고 소규모 딱 나오면 전부 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4코번입니다. 4코번을 반드시 하나 꼭 나오니까 여기서 첫 번째 하나가 딱 나옵니다. 보세요. 중앙개선사업은 극히 열악하다. 주택 재건사업은 열악하다 표현했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양호하다 이렇게 딱 표현을 딱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딱 나오면 이것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내에서의 시가지 기능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요 주광경 관리 사업이라는 사업 딱 나올 때는 그냥 단독과 다세대 밀집이 되어진 장소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딱 나올 때는요 가로구역이라는 특정 구역 안에서의 요건을 갖추는 소규모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쪽은 딱 보시면 전체가 다 사진에 미리 기계를 세웁니다. 정비 기본 계획을 딱 세우고 시에서요 정비 기본 계획상에 다 예정을 다 해두고 그 다음에 할 때가 되어지면요 정비 계획을 딱 수립을 해가지고 할 때가 딱 되어지면 계획을 세운 요 계획을 받침을 가지고 이제 확정적으로 정비구역이란 요 장소를 결정을 하는 일단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업들인데 요쪽입니다. 요쪽 사업은요 특정 이런 절차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지역 마을 특정 조그만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장소입니다.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장소들마다 요 안에서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라면 딱 바로 사업을 하겠다 시행을 딱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요쪽은요 요 가로구역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해서 뭐냐? 일단의 정비구역은 최소한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딱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는요 반대입니다. 그 구역이 1만 제곱미터, 3천 평,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역의 면적은 최대 1만 제곱미터 안 되게, 3,000평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구역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입니다. 또 보시면 요 구역 안에서 내부적으로 통과하는 차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현 보시면요, 4m 이상은 되어야 차도인데 4m 넘는 도로가 요 내부에 없어야 된다 해서 요 가에 도로 가에 있는 요 큰 길 말고 요 안에 관통하는 요 조그만 골목길 넓이가 4m 넘는 도로가 있으면 안 된다랍니다. 그래서 4m까지 이하만 딱 가능하고 4m 넘는 길이 연해 있으면 안 됩니다. 4m 넘으면 4m 넘을 때마다 구역이 또 따로 탄생이 딱 되어지니까 4m 이하까지만 안에 도로가 형성이 될 것이고 또 요 안에 보시면 요 안에 또 이제 요 구역 내에서의 건물들 불량 상태를 판단을 해보니
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노불량하다라고 진단이 날 것이고 또요 요 구역 내에서의 주택의 호수는 최소한 20호입니다. 20호 이상 갖추고 있으면 요 요것만 다 갖추고 이 요것만 다 갖추고 있다면 미리 정비 계획 등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요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수의 10분의 8 이상이 해보자라고 찬성을 할 것이고 또 요 구역 내에서의 토지 면적입니다.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한다라면요 따로 조합 설립 단계 준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쪽 조건만 갖추면 바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딱 내어주고 바로 그냥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 시행인가를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따로 이 도시 전체에서 이 사업들은 이 우리 사업들은요 미리 그 이 지역 동네가 아무리 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 시에서 우리 예전과 저기 대전시와 또요 서구청장이 이 계획을 안 세워주면 절대 사업을 못합니다. 못하지만 이쪽은요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다 할지라도 요 특정 가로구역이 이 요건만 갖추고 있고 주민 동의서만 들고 오면요 바로 조합 설립가 딱 내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이 해보자 마음만 먹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요 미리 시에서 정비 계획이란 이 계획 틀 속에 잡혀 있는 장소만 하는데 근데 이쪽은 그런 잡혀 있고 상관없이 요 구역이 요 요것만 다 갖추면 바로 사업을 하게 해주겠다는 아주 간편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서울에서 권장한 사업이니까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거 꼭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편에 있는 요 전체 박스를 딱 외워주세요. 다음 시간에 하나 여기서 꼭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세요. 그 문장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우리가 정비사업들은요 정비구역이든요 또 정비구역이든 또 가로구역이든 이 요건을 갖추는 장소 내에서만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게 박스 위에 보시면 이런 말 보이죠. 주택재건축법입니다. 재건축. 자 그래서 정비 큰 사업들은 정비구역 딱 정하고 나서 요 안에서만 딱 한 사업들이고 요 구역은요 요 조그만 가로구역이 요건을 딱 갖추면 사업을 딱 하게 해줍니다. 어쨌든 간에 정비구역이든 가로구역이든 결정되어진 장소 안에서만 딱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역 안에 포함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구역에 옆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참가하기를 원하면 같이 묶어서 해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택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은요 정비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요거죠. 아파트입니다. 옛날 아파트촌이 형성이 쫙 되어 있습니다. 청수가 낮게 뭐 4층 5층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진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볼품이 없지만 그 당시죠. 40년 전에는요 지을 때 좋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 골목길이 충분했습니다. 그 40년 전쯤이죠. 한 뭐 1960년도 뭐 이때쯤에 탄생이 되어진 아파트다 할 때 보시면요 요 안에 차가 없습니다. 차해봐야 요 한동에 있는 뭐 주민 전체를 다 합쳐봐야 한동에 차 한 대 주에 겨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요 골목길이 충분히 감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뭐 낡았지만 요 단지도 집집마다 차가 최소한 다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아주 과포화돼서 요 길이 아주 좁고 엉망인 상태에서 앞으로 새 건물이 쫙쫙쫙 올라가 버리면요 요쪽은 요 길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가 인근에 딱 있다 할 때 바로 단지를 일로 붙이기 위해서 요 단지가 아닌 마을들도 같이 해보자 동의만 한다면 같이 묶어서 이렇게 딱 해서 큰 도로에 연결하기 위해서 재건축 지역은요 등벽이 아닌 것도 요쪽 마을 주민이 하고자 한다라면 같이 묶어서 같이 해줄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일 때는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박스 위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 오른편 갑니다. 3번 갑니다. 3번 딱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보이죠. 토지 등 소유자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뿐 아니고 기타 소유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자가 딱 붙죠. 이 말은요 여기에 딱 해당이 딱 되어야 새 아파트의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지랍니다. 환지란 사업을 할 때는요 보시면 여기서 환지를 주로 개발 사업할 때 주로 합니다. 하는데 보시면요 논밖에 없던 요쪽 마을을 싹 멋지게 이렇게 앞으로 개발 쫙쫙해서 건물이 쫙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환지는 뭐냐 땅 바꾸니까 환지 방식 사이면 요 구역 안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 아파트 입주권을 받습니다. 받아요. 근데요 이쪽입니다. 우리 정비사업 뭐냐 정비사업 땅 바꾸는 사이면 아니에요.
환지란 말 붙으면 그 토지 바꾼다, 그 땅 바꾼다, 지 땅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비사업은 황권입니다. 황권, 황권이라고 불려요. 황권, 황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환지 사업은 땅 바꾼 사업인데 황권 사업은 땅이 아니고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건요 뭐 날든 크든 작든 간에 요 건물 자체의 예,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이 건물에 관한 권리자면 다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다 줍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보통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건물 주인이 같이 땅 주인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같이 붙어갑니다. 같이 아파트 줍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은요 땅 주인은 갑인데 바로 시 대전시가 땅 소유자인데 여기에 보시면 불법으로 가설금을 지어놓고 있다가 다시 건물 양성화 등기되어서 이 땅에 대한 권리는 없이 건물만 A, 뭐 B 이렇게 건물만 양성화되어서 등기 가진 분이 참 한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어도 건물만 가진 분도 입주권을 줍니다. 줘요. 또 보시면요 땅이 땅 주인 갑인데 앞으로 이 땅을 내가 임차해 가지고 여기다가요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이 건축물을 소유 이 소유하기 위한 목적 권리가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예, 이들도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정비사업은요 비록 땅과 건물이 일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물만 소유하거나 또는요 지상권자 다 입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표현이 보시면 토지등 소유자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이 토지등 소유자이면 다 입주권을 다 줍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인데요 누구냐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역이죠. 반드시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또는요 가로구역 이란 요 장소입니다. 요 장소 안에 요 장소 안에서 혹시나 건물 없이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신청하면 아파트 줍니다. 줘요. 자, 뿐 아니고 또는 두 번째 보시면 남의 땅 위에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입주권을 줍니다. 또는 세 번째입니다.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자, 바로 지상권자도 입주권을 줍니다. 그래서요, 요 특정 장소가 딱 정해지면 구역 안에서 건물만 소유하거나 땅만 소유하거나 땅 건물 같이 소유하거나 또는요 지상권자 다 입주권을 준다는 편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사업비 부담자 부담금 땅 권리가 없으면 분담금은 더 많겠지만은 그래도 입주권을 다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표현이 요 구역 내에서 토지 소유자 이거나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이거나 또는요 지상권자 다 입주권을 준다 이 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구분됩니다. 그런데 구분 안 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사업 중에서요 주택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이 재건축은 옛날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요 보시면 여기 101호 102호 살고 있는 분들이 보시면 다들 필지 대지에 관한 지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 분의 뭐 3, 4 다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여기입니다. 재건축 단지나 아파트 촌이다 보니까 여기 건물 구분 소유자,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건물 구분 소유자, 101호 102호 이들은요 동시에 밑이라는 표현은요 이 지분권 여기 토지 지분권이 뭐냐 표현해 보시면 부속 토지입니다. 부속 토지 이 부속 토지 지분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여기에 입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서는요 여기 건물 소유자는요 반드시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 있는 자들에 한해서 새 아파트 배정해주고요 분리되어 있다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 이분들 분리 딱 되어지면요 매도 청구당해서 청산받고 청산금 받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요 우리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요 건물 구분 등기자는요 반드시 토지에 대한 지분권도 같이 가지고 있어라. 한편에서 건물 소유자는 동시에 및 부속 토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이게 포함된다. 합니다. 그래서 또는이나 말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다 분리가 될 수 있지만 재건축 사업은 분리가 안 된다. 합니다. 또요 아까 우리 재건축할 때 보시면 단지가 아닌 지역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단지가 아닌 옆 동네가 포함이 될 때에도 보시면 주택이면 주택일 것이고 상가 등의 부대 폭리시설 등의 어떤 건물입니다. 건물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요 또 동시에 해당 그 건물에 딸려 있는 부속 토지 지분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 한해서 참여된다. 그래서 재건축은요 단지 아니든 밖이든 상관이 없이 건물에 관한 등기권자들이 반드시 토지도 가지고 있는 자들에 한해서만 사업에 참여되고 같이 못하고 분리되거나 할 때는 매도 청구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단지 아니든 밖이든 간에 분리가 안 된다는 의미에서 건축물 소유자는 및 동시에 부속 토지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딴 쪽은 다
분리가 될 수 있지만 분리가 안 된다라는 의미가 오른쪽에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자 위에 1번부 보시니까 보통의 사업들 전부다 보시면 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치상권자 분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또 3번 보시면 가로 주택 보시면 가로 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분리가 됩니다. 근데 재건축은요 구역 안에 있을 때는 건축물 및 그 토지의 소유자 같이 일치가 되고 또 구역 아닌 곳이 포함이 되어도 주택이나 기타 그 부대 폭리시설 소유자는 동시에 부대 토지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앉아가 누구냐 할 때 보시면 재건축은요 분리가 안 됩니다. 딴 거는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까지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문장 가보세요. 그렇죠. 철거죠. 그쪽 지역은요 시설이죠. 그러니까 노후불량, 노후불량 건물은 다 나이물이 다 많다 했죠. 많다. 건물은 다 낡았지만 지역은 양호해요. 예, 시설, 도로, 상하수도 학교는 잘 돼 있다 그죠. 양호한 편이다 그죠. 그쪽은 나갔지만 재건축 지역은 계속 일대 지역을 정비 보수하면서 인근에 있는 도로망 아직까지 괜찮아요, 괜찮아. 얘기입니다. 산동에는 도로망 없죠. 그래서 불량이 낭패가 나오죠. 이렇게. 요건 다 불량 건물은 다 많아요. 많은데 많은 다 전부 다 낡은 건물 불량 건물은 다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지역일 때 시설 상태만 딱 봅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극히 열악 나오면 주간 개선 사업, 그다음에 열악 나오면 재개발 사업, 양호 나오면 조금 재건축. 양호는 아직 그 건물은 낡았지만 보세요. 서울 가시면 반포 지금 하죠. 반포 주공 뭐 시흥 뭐 개포 시흥 가보십시오. 동해는 반듯합니다. 앞에서만 나갔죠. 이 편입니다. 양호하다. 뭐 저기 뭐 가락 지형 지금 재건축합니다. 지역은 반듯하게 쫙쫙쫙 멋집니다. 잘 돼 있죠. 이게입니다. 이게 양호한 표현입니다. 입니다. 자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를 가볼까요? 1번 문제에서 페이지 229페이지죠. 자 정비사업이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주택 재개발 사업 하면 시설 양호다. 바로 X죠. 양호 나면 무조건 주택 재건축이죠. X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모든 사업은 정비구역 내에서 시행한다. 아니죠. 가로 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니까 모든 사업은 아니죠. 그래서 가로구역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주택 재건축은 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구역 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점은 X죠.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단독주택과 다세대 밀집 딱 나오면 주관경 관리사업이죠. 단독과 다세대 밀집되었다 주관경 관리사업이 됐습니다. 관리사업. 그래서 3번이에요. 5번입니다. 4번입니다. 가로주택경비사업은요 가로구역에서의 소규모 개선사업이죠. 그래서 상업적 공업적이 딱 나오면 도시환경정비사업 딱 매치가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다음에 5번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다 또 극히락하다 하면 바로 주관경 개선사업이 맞죠. 그래서 극히락하게 나오면 주관개선사업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딱 나오면 상업적 공업적이 딱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5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불량 건물의 판단 기준 딱 나오죠.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이 또 따로 필요한 문제가 또 없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나서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 요 이번에 시행 방법과 시행자 나오죠. 이 편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시행 방법이 다 법에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외에는 사업을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도 시험 내기 아주 좋습니다. 정비 사업은 시행의 방법들이 이 사업들마다 다 정해져 있다가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구분뿐 아니고 이 시행 방법들이 다 법에서 요 방식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결정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산동이죠. 산동에. 산동에는요 모든 방식이 다 투입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시면 보세요. 이쪽은요 각종 어떤 도로망들과 학교라든지 뭐 수도망 등에 대한 시설입니다. 정비기반 시설 요것을요 요것을 해당 시에서 설치를 쫙 해줍니다. 하고 나서 주택입니다. 주택은 스스로 계량해 만든다. 그래서 산동네 지역에 도로망 쫙쫙쫙쫙 이렇게 넣어줍니다. 쫙쫙 넣어주고 나서 수도 다 넣어준다. 넣어주고 이제 주택은 지원을 할 테니까 스스로 하든지 만들지 않아. 그래서 스스로 맡기는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자, 요 일대 전체입니다. 요 일대 산동의 전체를요, 토지를 이 사업이 잘 안 돼. 안 되면요, 사업자 측에서 요쪽 지역 전체를 당한 강제 수용합니다. 수용. 수용한다. 집을, 땅을 빼내죠. 다, 땅과 건물을 다 수용, 강제 수용을 한 다음에 다시 집을 지어서 외부에 일반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땅을 다 뺏은 다음에 집을 지어서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있습니다. 환지한다. 환지한다. 땅을 뺏는 것이 아니고 이쪽 일대를요 다 동의하여서 딱딱딱 정리해줍니다.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멋지게 딱 만든 다음에 땅을 바꾼다. 환지 방식이다. 환지인데요. 환지 보시면 땅 준다. 산동에 땅 받아봐야 별 쓸모가 없어. 대부분 다 입체한지 입체한지 입체한지가 뭐냐. 보시면 입천이라는 것은요 건물 지어가지고 땅 가질 분들한테 땅 소유 땅을 받을 분들한테 신청 받아서 건물로 딱 준다 입천입니다 입천. 그래서 이것도 그 환지도 보시면 그냥 땅을 줘봐야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주로 집을 지어서 신청 받으면 입체 건물 준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다음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방식도 있더랍니다. 이건요 옛날에 낡은 판다집 요것들 건물 가치 평가해가지고 앞으로 지어지면 요 집이 딱 나올 것입니다. 근데 당신들 평가하니까 요 집 한 집당 5천만 원 평가 딱 나온다. 근데 요 집이 이익이 딱 되니까 당신들 1억 5천만 원 더 내고 신청하자. 그러니까 이제 건물 바꾸는 결정을 옛날 낡은 건물 가치 평가에서 새 건물로 가치 따져서 바꿔주는 방식 환 관리처분 계획 방식도 있다 합니다. 또 섞어한다. 전체 중에서 이쪽은 수용하고 이쪽은 환지하고 뭐 한다. 이렇게 섞어서 한다. 혼용한다. 모든 방식을 다 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 이 사업 시행 방식은요. 이거 말고 한국에 없습니다. 없어요. 시설 확충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방식. 그 다음에요. 수용해서 집을 지어서 우선 입주권 주는 방식. 그 다음에요. 땅을 주어서 또는요. 입체 환지하는 방식. 그 다음에요. 건물 평가에서 건물 바꾸는 방식. 관리처분 계획 방식. 또 섞어한다. 혼용 방식.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자, 그런데요. 밑에 5번 보세요. 5번. 5번입니다. 아까 제가 5번 사업 설명할 때 간단하게 했지만요. 주광형 관리 사업은 철거를 안 했습니다. 철거 안 해요. 이쪽 철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철거를 안 해요. 안 하니까 그 일대의 시설만 쫙쫙쫙 확충해줍니다. 시설만 확충하고 주택입니다. 주택은 스스로 보전하든지 그런지 서술하는 맡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원래 원칙적으로 요 저 단독과 다세대 있는 그런 장소 일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길만 넓혀주고 주택은 서술로 맡긴다. 해서 중앙관리사업은요 원래 서술로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말은 지금 제가 설명이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딱 요새 그냥 우리 시험은 확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인 중개사 시험이다 할 때 설명이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래서 문제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딱 두 개 나오니까 찍어서 봐야 됩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말입니다. 단독과 다세대가 많은 그 장소를 철거 안 하고 길만 넓혀주고 나서 집은 알아서 하세요 이겁니다. 밖에 없습니다. 이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사업이죠. 그 외 2, 3, 4, 6번 사업은요. 1번과 5번 사업 곧 뒤에 나옵니다. 1번과 5번 사업은요.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1번, 5번 사업은요. 해당 시장 군수 우리 서구청장 중구청장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광형 개선관리 사업은요. 시에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민들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정비 사업은 원래 주민들이 스스로 바꾸는 결정한다. 주민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 외에 2, 3, 4, 6번 사업은요. 6번 사업입니다. 그 외에 사업들은요. 그 외에 사업들은 보시면 전부 다 조합입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요. 그래서 그 외 사업은 다 조합 중심의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 개선 사업과 관리 사업은요 시에서 해주는 사업 또는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해서 그 토지공사죠 토지공사 등에서 사업을 시행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청이나 우리 공공자들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요. 그 외에는 다 주민들이 하든 말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딱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 2, 3, 4, 6번은요 강제 안 합니다. 주민들이 하려면 하고 말려 마라. 주민들이 허술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쪽 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이쪽 사업들은요, 그 외의 사업입니다. 그 외에 주민이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합니다. 옛날 낡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해서 새 아파트 건물 바꾸는 결정을 주민들 내부에서 결정하게 한다 해서 전부 다 원칙은요, 관리 처분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 이것이 사업 시행의 원칙입니다. 그 외의 사업들은요. 그래서 주민들이 할 때는요, 조합 등이 옛날 건물과 새 건물을 평가해서 건물 바꾸는 결정을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10평짜리 가진 분한테 18평을 줄 것인지 24평을 줄 것인지 전부 다 주민들이 스스로 딱 결정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새 아파트 딱 지어서 외부 일반 분양분의 어떤 수익 가지고 평수를 키웁니다. 키워. 이 결정을 스스로 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요.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건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건물 바꾸는 결정을 스스로 하게 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요, 주택 재개발 사업은요, 땅을 바꾼다. 환지 방식 또요, 보상의 정비 사업 이것도 환지 방식을 끼워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 재개발 방식 쫙 나왔습니다. 보시면. 주간 개선 사업은 전부 다죠. 스스로 수용 환지 관리처분 통용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축 주택은 규모 작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밖에 못한다. 딱 되어 있고요. 주간 관리 사업. 이것은 말이 관리가 있지만 스스로 방식밖에 없다. 이 방식이 있고요. 그게 재개발 사업과 도청형 관리처분과 환지, 관리처분 환지 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방식을 문제 시험에 뜰 수가 있고 잘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박스에 쫙 나와 있어요. 자, 관리처분 환지, 관리처분 환지, 스스로 관리.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리 설명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까 딱 이 편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상의다 아시고 딱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3번에 사업의 시행자 딱 나오죠. 시행자입니다. 자,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명 이미 대충 했습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과 관리 사업은 시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준다 했었고요. 그 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결정은 주민들이 주업 설립해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주민이 한 사업도 있고 시장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저기죠. 산동입니다. 산동네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요. 주민들이 스스로 보시면 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해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산동네에서 산동네가 시에서 해준다 할지라도 그들 산동네 주민들이 원치 않죠. 사업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 산동네 우리 해주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오케이 좋다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동네 지역에 우리가 해줄 테니까 이쪽 지역 마을 주민들이 동의해야 사업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동의 비율 구합니다. 해당 지역에 보시면 요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토지등 소유자 요들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뿐 아니고 및 동시입니다. 및 동시에 다른 사업은 절대로 세입자에 대한 동의 안 구합니다. 안 구해요. 근데 산동에는 세입자인 겁니다. 산동에는요, 이 다른 곳도 세입할 곳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산동에서 세입을 하겠느냐. 이분들 거주 환경이 아주 안 좋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거주 어떤 보호 대책을 위해서 산동의 사업은요, 그 세입자 수입니다. 세입자 수의 과반수의 찬성도 얻는다라 합니다. 그래서 요 주간 개선 사업체 할 때는요, 요쪽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과 또 동시에 세입자 세대 수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사업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동의가 딱 나오는 유일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 동의를 또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어떤 경우냐면 아무리 세입자가 중요하지만 그 세입자의 수가 토지 등 소유자 수에 비해서 2분의 1 이하이어서 이 세입자보다 훨씬 많은 소유자들의 이익이 이들 반대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니까 세입자 수가 소유자 수에 비해서 2분의 1 이하일 때는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있죠. 또 있습니다. 지금 갈 곳이 문제니까 요 해당 시군구 지역 안에 요 세입자분들이 갈 수 있는 임대용 주택이 충분히 있으면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쪽에 다 보내면 돼요. 관할 시군구 지역에 임대용 집이 충분히 있으면 일로 다 이쪽에 하면 되니까 동의할 필요 없다. 나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사업 시행 방식이 요 5개 방식 가운데에서 수용 방식 할 때만 동의를 구합니다. 수용 외에 스스로 환지 관리처분 허용료 동의 안 구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이 아닌 사업 시행 방법은요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나 있어요. 수용 방식이 아닌 사업 시행 방식은 세입자 동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경우는 세입자 동의 구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 보시겠지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사업도 나왔죠. 조합입니다. 조합이죠. 조합이 한다. 그럼 조합이 할 때 보시면 조합이 주로 단독으로 조합이 시행합니다. 각종 시공회사 풀려옵니다. 그냥 조합이 대부분 다 단독 시행합니다. 그런데요, 이쪽입니다. 도시행정,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요, 조합이 설립하지 않고 또는 이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도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합이란 말 나오잖아요. 적어도 4명, 최소한 4명 이상 나와야 돼요. 최소한 4명 이상 나올 것이고 왜? 그래야 회장, 조합장 1명, 그다음에 이사 2명, 감사 1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저 조합은 보통 100명 이상 되는 큰 사업일 때 조합이 나옵니다. 근데요.
자, 도시환경이요. 도시환경 보시면 도시환경은요, 그 어떤 상업지역입니다. 선화동 일대 한 동입니다. 전체 선화동인데 요쪽 한 동입니다. 한 동에 여기만 딱 하는데 여기 안에 딱 보니까 낡은 건물이 큰 건물이 세 개 딱 있어. 큰입니다. 세입자는 참 많아요. 이 한 건물에 세입자가 한 2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할지라도 이 그 우리 세입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 낡은 건물 몇 동이 딱 있는데 네 동이 딱 있습니다. 네 동이 있어요. 세입자는 100명이 넘다 할지라도 싹 건물 주인이 하나 둘 셋 넘이다. 할 땐 조합 설립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요. 상업지역에서 하는데 보시면 실제 한 동짜리 멋진 건물 하나 딱 지으려고 요쪽 코너만 딱 가지고 도시장에 정착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용산 가시면 용산. 용산에게 또 플라츠 용산 역사 앞에 참사라는 사건이 있는 참사. 양산 참사가 난 요 사건이 바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건물 세 동이 딱 있습니다. 건물 주인 3명, 상가 세입자 8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달라 해도 안 주니까 막 그 사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3명이 추합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3명이 그냥 요쪽에 도시환경 정비사 복합 건물 짓는 그 사업이었습니다. 이같이 몇 명 안 되면요. 토지등 소장 직접 할 수 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소장 직접 시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몇 명이 안 되니까. 이해됩니까? 조합이라면 저도 뭐 아파트 단지 뭐 몇천 명 아닙니까 보통, 그죠? 뭐 저도 몇백 명 됩니다, 그죠? 뭐 조합한다 보통 1,000명, 2,000명 됩니다 조합원들이. 그런데 상업적은요 건물 주인이 딸랑 세 명이다 조합 설립 안 됩니다. 일단 그 세 명에서 바로 사발하게 해준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 외에는 다 조합을 설립을 꼭 해야 됩니다. 그 외 사업들은 조합을 설립을 하게 돼 있는데 도시 환경에 한해서만 조합 설립하지 않고 직접 소유자가 직접하게 해준다. 그래서 토지당 소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요, 도시장의 정비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또 있습니다. 조합이 대개 다 단독으로 시행합니다. 그냥 시공해서 불러오면 돼요. 그런데 요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들의 과반수가 찬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반수가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누구와 같이 공동시행도 할 수가 있다. 공동시행도 할 수 있다. 딱 나옵니다. 전부 다 공동시행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공동시행자의 파트너가 누구냐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공동하는 경우 없습니다. 없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냐? 시장이나 군수나 주택공사 등을 불러와서 같이 할 수도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뿐 아니고요. 민간회사들 보시면 무슨 건설회사 또는요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회사 한국감정원 등을 불러와서 같이 공동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요. 그런데 주택 재건축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하게 된다 할지라도 시장 군수와만 할 수 있지 건설회사 등과는 공동으로 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까지입니다. 이까지 해볼게요. 이까지만 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확대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박스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까지 해서 문제를 좀 풀게요.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실 문제가 어디냐 하시면요. 2-1345는 바로 우리 정비 절차 편에 나오는 사항이고요. 어디 보시냐? 7번 문제입니다. 7번. 자, 6번이나 6번부터 보이나? 6번, 7번, 6번, 7번 문제입니다. 자, 6번입니다. 보시면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정비법상의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모두 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딱 돼 있죠. 중앙 개선사 보시면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택재개발사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재건축사 이거밖에 없습니다. 또요. 도시환경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쩝니까? 가로주택도 여기 이거밖에 없죠. 없는 사업이죠. 이 관리처분 계획 방식 할 수 없는 사업은 딱 하나 있죠. 중앙인 관리사업은 말이 관리가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 없습니다. 쓸밖에 없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빼놓고 다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다 나왔죠.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모두 나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여기 관리처분. 이것만 없으면 이거 빼고 다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말이죠. 그 외에 4번 다. 그러면 그 외에는 다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7번 문제. 사업의 시행자 목표 있죠.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에 주관경 개선 사업은 보시면 원칙적으로 예전 주구역 아닌 토지 등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수의 가운데서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1번 질문이에요. 주관 개선 사업은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수의 가운데서가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1번 질문 나왔습니다. 1번 맞습니다. 이번 보시면 이런 경우에 세입자 동의를 받는 경우는 그 시행 방법이 환지 방식에 한한다. 아니죠. 수용 방식에 한해서만 세입자 동의를 구하고 수용 방식이 아니면 세입자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네요. 3번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장 건수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죠. 주택 재건축과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든지 또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받으면 시장 건수와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 둘 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일대 안에서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도 할 수 있고 이들이 과반수가 동의를 한다면 누구와 공동시행도 할 수가 있다 해서 소유자 편이 딱 나오면 도시환경 4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부가시면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에 해보시면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건등 신감 등과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서 보시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보시면 여기 건등 신감 건등신간과 공동으로 할 수가 있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수가 있다. 다 나왔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218페이지 계속 봅니다. 다음 시공자의 선정 딱 나와있죠. 4번 요것도 저희 시험에 어딥니까? 14회 때, 15회 때 요것만 가지고 두 문제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15회 때.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그래서 시공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이거 삼성이죠? 공사를 할 업자죠. 시공자입니다. 요 업자에 의해서요. 시공자 선정에 의해서 그 아파트가 LG가 되고요. L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되고요. 뭐, 그 아파트 명칭입니다. 아파트 명칭은요 시공회사입니다. 아파트 명칭은 시공회사 때문에 아파트 명칭이 딱 붙습니다. 붙어요. 그래서 요들이 시공자이지만 실제입니다. 실제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상태 안 배우는데 보시면 이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이 할 때 조합이 사실 사업의 대표자인데 에? 요 시공자가 조합지에 딱 붙어가지고요 조합을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들이 조합한테 뭐 이익 주고 빼고 다 해가지고 요들 시공자들이 시행 단계부터 딱 붙어가지고 조합의 모든 것을 다 지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실질적인 시행사는 시행사, 시행대행사죠. 시행대행사인데 실질적인 시행자는 조합인데 이건 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대행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의 모든 사업 한다 보면 돼요. 잘 뽑아야죠. 잘 뽑아야 돼. 그래서 뽑는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조합이죠. 조합하는 사업들, 조합이 하는 사업들 있습니다. 조합이 하는 사업들은 이제 조합이 설립인가 되고 난 이후에 조합총회입니다.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로서 뽑는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는 사업들은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로 뽑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어딥니까? 저기 여기 도시환경, 도시환경 보시면 토지 소유자층이 있죠. 조합하지 않고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것을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 사업을 할 때는요, 요 소유자들이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 시행인가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사업 시행인가라는 것을 받고 난 이후에 선정한다.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또요, 첫 번째입니다. 시장 군수가 사업을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해줄 때는요, 사업 시행자가 되었다라는 발표 고시하고 난 이후에 선정한다. 딱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시장 군수가 해줄 때 보시면요, 주민 대표회의가 추천한 회사 있다. 그러면 추천한 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파트에 관한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이것이 15회 때 진짜 여기서 딱 여기만 가지고 두 개 나왔더랍니다. 18번 문제, 8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233페이지를 딱 가보세요. 시공자의 선정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8번,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1번 보시면 조합이 하는 사업들은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이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또 이번에 보시면 그 조합이 100명 이하인 사업일 때는요, 조합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선정은 하되 보시면요, 정관에 따라서 보시면 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안 붙이고 몇 명 안 되니까 경쟁 안 붙이고 그냥 정관에 의해서 뽑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3번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요, 사업 시행인가 받은 이후에 뽑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같아요.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요, 사업 시행인가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난 후에 뽑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네요. 자, 또 5번 가시면 사회 경우를 할지라도 주민대표회에서 추천한 자를 뽑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5번 질문도 이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앞으로 가시고
이제 시험에 나올 것만 다 하겠습니다. 절차편은 저희는 안 봅니다. 그래서 절차는요, 우리 시험은 차면 언급이 된다 했지만 절차는 여러분들 볼 상이 아닙니다. 넘어가시고요. 220페이지에 4번 보세요. 안전진단 보이죠? 안전진단.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240페이지 안전진단. 이것이 오른편에까지, 그 5번 바로 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통해서 리모델링 할 때뿐 아니고요. 우리 이 정비사업도 안전진단을 합니다. 하는데 모든 사업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정비사업은요. 주택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하는 것은 리모델링 할 때, 정축할 때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주택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할 때만 합니다. 재건축할 때만 안전진단은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다른 사업은 일체 안 합니다. 일체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고 주택 재건축할 때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일전에 배운 적 있죠? 정축하는 리모델링,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때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 차라리 주택 재건축하라. 판정이 나면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수가 없다랍니까? 같이 안전진단, 정축하는 리모델링하고 주택 재건축할 때만 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안전진단. 딱 나왔죠? 안전진단.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 무엇이냐 딱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럼 누가 실시하느냐가 딱 나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실시할 때 그 대상 범위냐, 실시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딱 나옵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실시할 때 요 비용 누가 되느냐 딱 나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실시 결과 효과가 무엇이냐가 딱 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뭐냐면요, 주택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할 때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실시는요, 여기서는 시장 군수가 실시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실시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범위는요, 단지 안에, 주택 단지, 재건축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 다 실시한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택뿐 아니고 상가 부대시를 다 실시합니다. 비용은요, 시장 군수가 직접 비용을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 다음에요, 효과는 뭐냐? 진단한 결과, 이거하고 기타 각종 어떤 도시 등 발전 계획을 종합적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주택 재건축 하자 말자. 이것을 이제 결정한다. 결정하고 주택 재건축 하기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 딱 나옵니다. 요 결정도 저보다 보시면 요것도 시장 군수가 결정을 딱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요 결정되어진 사실을 가지고 시, 도지사한테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의 실시 대상은 주택 재건축 할 때만 하더라. 이거 기억하시고요. 실시는 이제 해당 시에서 해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실시 범위는 단지 내 모든 것을 다 실시한다. 이것이 원칙이고, 실시할 때 비용은요, 실시하는 시장군수가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효과는 보시면 실시 결과하고 기타 계획 등을 다 검토해가지고 재건축을 결정한 다음에 그 사실을 지도한테 보고하게 되겠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말이에요. 하는데 합니다. 보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실시입니다. 실시. 실시 보시면 해당 시원이 실시하긴 하는데요. 하는데입니다. 실시죠. 하는데요. 이때 보시면 직접 한다가 원칙이지만 보시면 실제는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맡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요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한테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전요. 되어 있어요. 그거 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요건 재건축할 때가 되어지면 해당 시원이 실시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할 때가 되었는데 1년 이상 되어도 재건축 계획을 수립을 해주지 않고 있으면요, 해당 그 재건축 예정 장소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번 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제안한데 이 제안하기 전에 재건축 제안이면 하기 전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재건축 그 예정 장소이면요, 주민들이 요청을 막 합니다. 해달라고 해요. 이때 요청할 때 보시면 주민들의 10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요청을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오고요. 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하는데 보시면 요청이 있으면 30일 안에 진단을 실시한다가 아니고 30일 안에 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여부를 결정 통보를 해준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실시의 요청이 있으면 30일 내에 그 여부를 결정 통보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단지 내 모든 것을 다 실시한다. 이것이 원칙이다만 아시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이쪽은 비용 부담입니다.
요청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진단을 실시를 할 때는요 요청자한테 요청환자한테 요 실시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가 딱 나오죠. 그래서 원래 해당시에서 자발적인 실시할 때는 직접 불평은 되지만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요청자한테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 시험에 질문 잘 뜹니다. 시도지사가 재건축 실시 여부 결정을 통보를 딱 받으면요. 해당 시도에서 시장 군수한테 당신들 너무나 좀 빠르다 등등등 이유 때문에 좀 취소하자 연기하자 이렇게 취소 등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시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다. 요청입니다. 요청이 있을 때는요. 요청에 응해서 취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요. 해당 시도지사 측에서는요. 어떠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만 할 수 있지 직접 조치는 취하지 못합니다. 요청을 하면 응해서 그 조치에 응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요. 재건축 결정뿐 아니고 취소 요청 등에 의한 취소 결정도 시장고소한다. 그래서 시도에서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요청만 할 수 있다. 요청했으면 응하게 돼 있지만 어떤 결정은 전부 다 시장고소한다.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다음에 오른편에 2, 3, 4, 2번, 1, 2번, 또 3번까지 해서 딱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요 파트 문제가 다음 시험에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자, 해서 보시면 그 파트에 저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 나왔습니다. 234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안전진단이 났습니다. 울산에서 무엇이냐 한 문제 딱 나와있습니다. 이것만 잘 풀어보세요. 자, 1번에 안전진단은요. 시장군수가 바로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실시한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단지 안의 모든 건축물들 다 실시한다. 맞습니다. 상가도 포함됩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요. 요청 30일 날에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지 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부를 딱 살펴보니까 말장에 그러면 그 요청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에 진단 실시한 것이 아니고 진단 실시하지 말지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입니다. 진단비용은요. 해당 시험을 부담한다고 원칙인데 근데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요. 요청자한테 전부 라이벌을 부담케 할 수도 있다. 4번 질문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시장 군수가 요 진단 결과하고 기타 도시 계획을 다 종합적 검토해가지고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그 사실을 시도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서 5번 질문도 보시면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진단 실시 편을 또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또 뭘 보셨냐 하면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이 있습니다. 딴 거는 다 필요 없고 한 장을 딱 넘어가십니다.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오죠. 우리 2, 4번 대부분 다 조합이 할 때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한다. 이게 뭐냐? 바로 건물 바꾸는 겁니다. 건물 바꾸는 계획입니다. 건물 바꾸는 계획이니까 건물 바꾸는 방식이 보시면 나옵니다. 이 220페이지에 그 밑에, 제일 밑에 박스 보이시죠? 제일 밑에 박스 바로 위에 3번부터입니다. 3번부터. 그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1번, 이번엔 필요고요. 3번 보세요. 3번부터 해서 박스 안에 기억, 니언, 디귿, 리얼, 미엄. 다음 시간에 이것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 낡은 건물을 철거해서 새 건물 지어서 건물 바꿀 때 바꾸는 방식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바로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제 새 건물이 나왔다. 건물 바꾸는 방식은요. 집은 한 개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집은 한 개 주고 기타 청산한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대원칙은요. 1주택입니다. 집은 한 개 준다. 1주택 공급.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두 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개만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요. 한 개 이상들을 뭔가 공유했다. 공유해도 한 개 준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청산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1주택을 주고 기타는 청산을 하겠다. 이거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등장을 합니다. 해요. 그래서 박스 바로 위에 3번 가시면 1주택 공급이 대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스 안에 이제 여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공유입니다. 공유. 공유도 한 개만 준다고 원칙인데 그런데요.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를 공유한 자가 있다. 할 때는요. 그 시도 조례.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공유자일 때는요. 그 해당 우리
대전시 조례에서 다 준다 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유자일 때는요 시도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박사는 기억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니엄 보세요. 니엄.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떨 때는요 그 가지고 있는 주택 수만큼 10개 다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딴 건 필요 없고요. A번 보세요. A번. A 보십니다. 수만큼 줄 수 있다. 과밀 억제권역이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와 바로 인근 지역들 인천시청에 이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 아닌 곳에서의 주택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나와있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대전시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닙니다. 대전시 안에서의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는요 가진 수만치 다 받을 수 있다 딱 나와있죠.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주택 재건축 사업은 가진 수만큼 다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시면 그 밑에 이제 그 딴 거 다 넘어가시고요. 아, 티가입니다. 티가. 티가 하시면 보세요. 자, 두 개까지 줄 수 모든 사업에서요. 두 개 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단입니다. 단. 보시면요. 종전. 종전 낡은 토지나 건물 가격. 또는요. 종전에 있던 주택 등의 주거전용 면적. 주거전용. 요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한다는 모든 사업에서 종전에 가진 그 가치 평가 범위 또는요 종전 주거 전용 평수 범위 안에서 신청한다면 1 플러스 1 두 개 줍니다. 두 개죠. 그래서 한 개 주고 한 개 더 줍니다. 그런데 한 개는요 요 한 개는 신청한 평수를 줄 것이고요 한 개입니다. 한 개는 신청한다 할지라도 요 한 개는요 60제곱미터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하나 준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60 이하 소형 주택은요 임대하든 받든 상관없이 요건요 소유권 이전 받으면 3년까지 되팔지 못한다.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있던 주택의 그 평수라든지 가격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1 받아서 1 줍니다. 이 중에 한 개는 60 이하 소형 평수인데 요것은요 3년까지 전매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받습니다.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보시면 3주택까지 주택 3개 줄 수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가로주택, 가로주택이 규모 작은 사업이죠. 이 가로주택,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일 때 보시면 3개 줄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보세요. 수도권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곳에서 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3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수도권 안에서의 투기과열지구 아닌 그런 장소 안에서의 주택 재건축은 서울시 내에도 3개 줄 수 있다. 지금 한국에요 투기과열지구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한국은 처음보다 서울시는 재건축 3개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사항이 다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요겁니다. 이거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요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딴 거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시고 한 단골도 탁 넘어가십니다. 가시면 이제 주합 딱 나오죠. 주합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자 주합도 이제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주합 이제 곧 볼 건데요. 주합하고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 진단하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까? 사업 시행 방식과 시행자 그다음에 사업 구분 또 가로구역에 대한 정의 거기서 두 개 꼭 나옵니다. 합니다. 자, 이제 조합은 우리가 쉬었다가 보고요. 그다음에 해당 파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뒤편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것만 딱 보실 것인데 보시면 예, 저기네요.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 딱 보세요. 17번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보십니다. 자, 우리 관리팀 기준이다. 올천에서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1번 그냥 뭐 통과하시고 2번 보세요. 이번에 1세대 1인이 한 개 이상 소유했다 할 때도 두 개 준다. 아니죠. 바로 X네요. 이 두 개 이상을 소유해도 한 개만 딱 줍니다. 바로 2번 X가 되겠네요. 또 보시면요. 같은 세대의 속가지 안자가 공유했다 해도 한 개 준다. 그래서 밑에 공유할 때 한 개는 맞는데 두 개 한 개 이상 소유했다. 한 개만 딱 줍니다. 그래서 17번 바로 2번이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은 가진 수만치 다 준다 했습니다.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또 4번에 토지를 공유했을 때는 시도 조례에 따른다 했습니다. 4번 또 맞네요. 자, 또 5번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또는요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두 개 줄 수 있다. 이 중에 한 개는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딴 건 다 맞네요. 맞는데 이제 답은 바로 2번 보시는 그 내용이 이 한 명 이상의 두 개 이상 소유했다 한 개만 준다가 대원칙이죠. 그래서 1주택 공급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요것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갑니다. 오른편, 오른편에 18번 19번입니다. 18번 19번, 18번 19번 보세요. 자, 우리 바로 요 관리처분괘까지 인가고시가 있을 때 19번입니다. 건물철거, 그 건물철거, 옛날 건물철거하고 사업 착수하는 시기는요, 관리처분괘 인가받고 난 이후에 건물철거 사업 착수한다. 요 19번 하나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건물철거를 할 것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소유자뿐 아니고 임차인들도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철거할 때부터 이건 여기있습니다. 관리처분괘 바로 인가고시죠. 관리처분괘 인가고시가 있으면 건물 철거할 것이니까 사용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괘 인가고시가 있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요 바로 전부 다 철거하니까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사용도 못하고 철거한다. 그러니까 요 18, 19번 두 분다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하는 사업 착수 시기는 바로 관리처분괘 인가고시입니다. 사업 시행이 아니고 관리처분괘 인가고시가 있어야 이제 건물 바꾸는 결정이 다 되어야 건물 철거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또 사용 못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겠습니다. 이만 기억하시고요. 조합편, 조합편. 조합편인데 조합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24페이지에 정비사업 조합편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시간 되었으니까 식사하시고 나서요. 2시 10분까지 오십시오. 그때부터 예, 조합편을 했죠. 하이법도 쫙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아마 5시 반쯤 되면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하이법들은 그렇게 많이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딱 보는 것만 딱 보십시오.